이날 재치있는 답변과 인기절정의 타이틀곡 True Love를 불러 큰 홍을 얻었던 G.O.D 멤버 역시 최근 금연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디입니다. 저희 멤버 중에 담배를 피다가 끊은 분이 벌써 두 명이나 계십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냈다는 게 되게 저는 너무나도 이제 자랑이 됐고 정말 이렇게 뭐 상장이라도 있으면 상장을 걸어놓고 싶은 만큼 힘을 줬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손호영 씨. 그가 쉽지 않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수로서의 꿈을 위해 결심을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담배가 굉장히 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노래를 한번 음악을 한번 해보고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담배가 이제 쉽게는 아니지만 끊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딱 뜨면은 계속 떠 있게 돼요. 옆에 계신 사랑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더 맑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담배를 끊길 바랍니다. 우리 파이팅하죠. 하나 둘 셋 여러분 금연합시다. 금연 peace.